네, 오늘 포토매틱 처음엔 좀 부끄러웠는데 찍다 보니까 끼도 부리면서 네, 재미있게 놀았습니다.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조금 놀랐어요. 내가 이렇게 사진기 앞에서 편안하게 핸드폰 셀카 말고 놀았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하고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고 되뇌었던 게 이 연기라는 일,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차분하게 그리고 묵묵히 꾸준하게 해나가자라는 다짐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50점 정도. 항상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 반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반 밖에 보다는 50점이면 반이나 한 것도 있으니까. 우선 가장 먼저 매체에 나온 드라마 잊을 수가 없죠. 데뷔작으로 나왔던 배녀의 조도 그렇고요. 첫 영화 주연작이었던 그 당시 영모라는 영화가 있었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잊을 수가 없죠. 의미가 남다른 작품이고 많은 배움이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봄밤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봄만 오면 생각나는 그런 작품이라서 너무 나이를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작품들이 제 나이를 하나하나씩 한 페이지씩 채워주는 것 같아서 저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연대기인 것 같아요. 사실은 제가 했던 모든 작품들이 다 네, 기억에 남고 여러분들에게는 한마디로는 사실 참 부족해요. 뭐 형식적으로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물론 연기도 좋아하고 또 재미있어 하지만 제 연기를 바라봐 주시고 제 연기를 소비해 주시는 그 시청자분들 또 관객분들이 가장 저에게 중요하고 또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쭉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. 한 발 한 발 같이. 또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팬분들 제가 존중하고 또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